김동일. 1908년 3월 9일에서 1998년 7월 20일. 한국의 섬유학자로 동양에서 처음으로 초산 섬유수의 피막을 사용하여 안전유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. 평안남도 강서 출생. 1933년 일본 도쿄대학교 응용화학과를 졸업하고 일본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동양에서 처음으로 초산 섬유수의 피막을 사용하여 안전유리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. 1942에서 1945년 경성방직에서 근무하다가 8.15 광복 후 서울대학교 교수, 1946년 공과대학 학장에 취임하였다. 1952년 서울대학교에서 이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54년부터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였다. 1956년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제9회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회의에 참석하였고 1958년에는 제10회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. 1960년 원자력위원, 1961에서 1973년 대한화학회장,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부회장, 1967년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진흥위원 등을 지냈다. 과학기술상 본상, 학술원 공로상,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상하였다.